오늘은 얼굴형이랑 외모별 어울리는 마스크 추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여러 브랜드, 여러 사이즈의 마스크를 비교를 해볼 건데 오늘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디자인이랑 핏에 중점을 두고 소개를 해볼게요. 아마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게 이런 세브리형 마스크일 텐데 턱선은 이렇게 V라인으로 잡아주면서 콧대는 오똑해 보일 수 있게 얼굴 윤곽을 예쁘게 커버해주는 마스크예요. 콧대랑 얼굴 입체감을 강조하고 V라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스크고요. T존이나 이마라인, 원래 이 부분 얼굴 윤곽이 좀 도드라지시는 분들이나 얼굴 길이나 크기가 엄청 작으신 분들, 그리고 광대에 살이 많고 옆광대가 발달되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다른 영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눈이 화려하고 예쁘신 분들, 나는 눈이 예쁘고 내 눈매가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세브리형 마스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레퍼런스를 엄청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대부분의 아이돌분들이 이런 세브리형 마스크보다는 덴탈 마스크를 더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세브리형은 이렇게 콧대 라인과 턱 라인 이런 식으로 하관을 강조하는 마스크이다 보니까 원래 눈매가 선명한 아이돌분들이 이걸 착용하면 너무 시선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면서 조금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장군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덴탈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눈매에 훨씬 시선이 가면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돌이 아니니까 이 세브리형 디자인이 워낙 디자인적으로 장점이 많은 마스크잖아요. 같은 세브리형 마스크라도 종류가 이렇게나 많고 이게 다 핏과 디자인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 얼굴에 잘 안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오히려 단점이 부각돼 보이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이 착용하는 6개 브랜드들의 사이즈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A 슬림핏 마스크. 저는 중형 핑크 컬러를 구매해봤고요. 요즘 핏 예쁜 마스크라고 되게 핫하더라고요. 이름부터 슬림핏인데 다른 세브리형 마스크보다 요쪽 있죠? 요 광대 라인. 여기가 살짝 올라가면서 더 길게 빠지는 라인이에요. 옆광대, 앞광대, 살 눌리거나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이렇게 싹 감싸줘서 광대 라인 커버하기에 좋고 제가 이 얼굴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보통 성인 여성 사이즈를 착용하면 이렇게 턱 부분이 조금 우글우글 남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가려지더라도 이렇게 살짝 올려서 보여드리면 턱 라인이 진짜 V라인으로 매끄럽고 예쁘게 떨어져요. 옆에서 보더라도 라인이 너무 돌출된 느낌 없고 눌리는 느낌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핏이에요. 쉐입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직선형으로 콧대 찍! 찍! 이렇게 빠져 있어서 다른 마스크에 비해서 훨씬 콧대에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관이 길어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얼굴이 둥근 편이거나 광대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 광대 좀 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안감은 이렇게 부들부들한 써멀 분들이라서 피부 자극은 거의 없는 편이고 두께감은 조금 있어서 한여름에는 좀 착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봄, 가을, 겨울용. 이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착용하시는 시노텍스. 저는 사이즈 이렇게 세 개를 구매해봤어요. 여성 추천 사이즈인 S 사이즈. 전체적인 쉐입이 곡선형보다는 여기 안에 있는 그래픽도 그렇고 요 옆라인도 다 좀 직선? 좀 굴곡진? 느낌이라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 의류용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도 귀가 이런 보통 끈이 아니라 얇고 탄력 있는 끈이라서 귀가 정말 정말 편했고 CLA 마스크처럼 옆라인을 길게 감싸는 형태라서 광대 커버에도 좋았어요. 이것도 턱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올리면 V라인으로 깔끔하게 예쁘게 떨어지고 옆모습으로 봐도 막 엄청 돌출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숨쉬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SS 사이즈의 마스크고요. 시노텍스는 진짜 핏이 예쁜데 약간 디자인은 고려를 전혀 안 했나 봐요. 이 귀끈이랑 이거 좀 같은 컬러로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핑크 컬러도 보라랑 핑크가 섞인 약간 쿨라벤더 같은 컬러라서 조금 저는 애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핏은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저는 SS 사이즈 이게 딱 잘 맞는 것 같고 사이즈 맞게 잘 착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면서 얼굴도 작아 보일 수 있는 마스크.
참손도 소형, 중형 구매해봤고요. 소형은 이런 베이지 컬러, 중형은 다크그레이. 참손 컬러가 예쁘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희끗희끗한 그런 느낌도 있고 좀 누리끼리한 베이지? 컬러가 예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형 착용해봤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마스크들이랑 다르게 이 옆라인이 이렇게 굴곡 없이 일자로 싹 떨어져요. 그래서 옆라인도 V라인처럼 여백 없이 보일 수 있고 요 코부터 광대까지 요 라인이 굴곡이 좀 많이 진 편이라 저는 균형적으로 엄청 예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콧대라인만 우뚝 솟은 느낌이 조금 있고 좀 커서 그런가 해가지고 이렇게 소형도 착용을 해봤는데 일단 요걸 착용하니까 요 코 꼭지점이 내 코에 박히거든요. 그래서 화장이 딱 요 포인트만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 라인, 요 광대라인이 더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핏이 조금 애매하다? 장나라님도 사진에서 소형을 착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 윗 여백이 되게 많이 보이는 느낌이지 않나요? 나는 광대에 살이 없고 콧대 딱 봐! 콱! 세워주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스크입니다. 남성분들이 착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조정석 마스크라고 하는 에어에이드 중형 핑크 컬러고요. 요거는 요 폭에 비해서 이 높이가 많이 높아요. 진짜 높죠? 참손이랑 되게 반대예요. 얼굴이 긴 편이신 분들 또 평소에 세부령 마스크가 나한테 너무 짧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스크고요. 혹은 내 얼굴이 너무 동그래서 난 오히려 좀 길어 보이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의 여성용 사이즈라 확실히 좀 커요. 그래서 좀 여성용 사이즈가 핏이 애매하셨던 분들이 끼셔도 좋을 것 같고 큰데도 좀 동글동글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 저는 막 웃겨 보이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헬스키퍼 중형 연보라 컬러고요. 대형을 먼저 사봤는데 대형이 너무 커가지고 중형을 써보겠습니다. 컬러감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이것도 참존 것처럼 이 코끝 꼭지점이 많이 눌려요. 근데 또 턱 라인은 널널하고 그리고 콧대 라인 굴곡이 시작되는 지점 있잖아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점이 다른 마스크들에 비해서 훨씬 짧아요, 여기가. 그래서 콧대 라인이 딱 눌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코는 또 짧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저처럼 얼굴이 짧고 둥근 편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비추하고 원래 하관이 길거나 달걀형이신 분들이 착용을 하면 콧대랑 입체감 강조하면서 예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요 입체감 자체는 다른 마스크들 중에 가장 이게 돌출된 형태거든요. 요 입체감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브리언 마스크 중에서는 마지막 리마 마스크 중형인데요. 이거 원래 S사이즈 사야 된다 하더라고요. 잘못 샀어요. 근데 이거 너무 편해요. 이게 편한 걸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끈도 그렇고 안감도 매끄럽고 숨쉬기에도 진짜 편해요. 대신 이것도 보시다시피 핏이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마스크들은 좀 커도 이 정도로 애매한 느낌은 없었잖아요. 근데 조금 웃겨 보여요. 부드럽게 떨어지는 곡선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찍고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얼굴을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균형감이 좀 예쁘게 느껴지지는 않는 마스크인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막 갸름한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굴곡 있고 사각사각한 그런 각이 예뻐 보일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끼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단형 마스크도 보여드릴 건데 에어데이즈 제품이고요. 이 가로 라인이 넓어서 시선을 옆으로 이 가로로 분산시켜주는 마스크예요. 그래서 얼굴이 길고 좁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스크고 면적이 넓어서 얼굴이 넓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피부에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덜 묻어나온다는 장점이 있죠. 연예인들이 화장 잘 안 지워지게 하려고 이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런 장점이 있어도 너무 썼을 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스크를 코만 접지 말고 이렇게 그냥 다 이쪽까지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선이 생기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착용을 할 때 이 제일 윗단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다 오픈을 하지 말고 살짝 넣어서 살짝 짧게 해주고 그 마지막 3단은 턱라인을 감싸게 앞에서 봤을 땐 요거 두 개만 보이고 이렇게 감싸게 만들어준 다음에 너무 여기 날개처럼 팔랑팔랑 거리고 있잖아요. 끈도 한 바퀴
쪼여줍니다. 3단형 마스크랑 세부형 마스크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추장스럽고 귀찮긴 해요. 그래도 저는 진짜 중요한 날, 내가 마스크를 딱 벗었을 때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날은 귀찮더라도 그냥 이렇게 3단형을 착용하고 나갑니다. 덴탈 마스크는 통기성이 좋고 메이크업이 거의 묻어나지 않아서 여름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실 텐데요. 아, 근데 컬러 너무 예쁘다. 그쵸? 웬만하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마스크지만 콧대가 딱 잡혀있지는 않기 때문에 콧대가 낮거나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요 라인이 좀 사각턱이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좀 생기는 인상적인 변화, 막 빡! 빡! 요런 게 오히려 그냥 싫으신 분들이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마스크고요. 이거는 주름을 이렇게 다 펼쳐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이면 되게 투턱 같고 좀 살쪄 보일 수가 있어서 딱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 착용을 해야 예쁘게 착용할 수가 있어요. 덴탈 마스크는 디자인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컬러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많이 착용하는 마이데이즈 마스크고요. 요 컬러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정보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너무 팝하고 튀지도 않는 진짜 예쁜 라이트한 옐로우 컬러라서 얼굴빛을 살려주면서 정말 어떤 코디에나 무난하게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핑크 컬러도 구매해봤는데 요 핑크 컬러는 좀 형광핑크? 좀 팝한 형광핑크 느낌이라서 이거는 조금 안 예쁘더라고. 다른 브랜드의 핑크 컬러랑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좀 채도 있는 핑크색이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코디할 때. 그래가지고 핑크색은 여기서 추천드리지 않고 이 라이트한 옐로우 컬러는 진짜 예쁩니다. 고래 마스크, 연보라색이랑 핑크 컬러를 구매해봤는데 라이트하면서 막 파스텔 톤의 밝은 예쁜 핑크 컬러라서 이쁘고, 연보라색, 약간 형광빛? 너무 라이트한 컬러다 보니까 형광펜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형광빛 보라긴 한데 엄청 채도 있지 않아서 이것도 좀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핑크 컬러는 이 에어데이즈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파스텔 톤, 제일 파스텔 톤이면서 쨍하지 않고 예쁜 핑크색. 이렇게 마스크 10종 모두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얼굴형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훨씬 내 얼굴형, 외모에 잘 어울리는 마스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